앞선 내용에서 이제 우리가 맨델의 유전 법칙을 봤어요. 근데 이제 이 맨델의 유전 법칙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뭐뭐 있었죠? 맨델의 유전 법칙. 자, 맨델의 유전 법칙. 자, 뭐 있었습니까? 그치, 우열의 법칙. 그다음, 그치, 분리의 법칙. 그다음, 동리. 그치, 동리의 법칙이 있는데. 이러한 맨델의 유전 법칙이 꼭 그렇게 지켜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지켜지는 건 아니다. 아까 이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볼 텐데 밑에서 위로 쭉 갑니다. 독립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아까 형질이 서로 관영해 안 해? 아니. 서로 다른 형질이 관여를 했다 안 했다? 관여를 한다, 않는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관여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독립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딱 생각을 해봐도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사람의 염색체는 얼마예요? 몇 개야, 몇 개? 이에는 46이죠. 46개 염색이 있단 말이야. 근데 사람의 유전자는 몇개 있어? 사람 유전자는 한 18,000여 가지에 뒤에 대립 형질이 있어. 그렇다면 하나의 염색체에도 여러 가지 유전자가 들어있을 수 있겠지. 그쵸? 그러니까 어떤 식이 되는 거냐면, 하나의 염색체 위에도 무수히 많은 유전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뭐 이런 유전자가 있는가 하면은, 뭐또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한 친구들이 이렇게 들어있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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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유전자들이 무수히 많이 들어있을 수 있어. 그럼 이 유전자들. 유전자. 지금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4개만 그려놨는데. 이러한 유전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야? 뭐 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얘가 움직인다면 그 밑에 애들도 같이 따라가는 거지. 같이 따라갈 거 아니야. 이걸 뭐라고 해? 연관군이라고 하는 거지.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연관되어 있다고. 붙어 있어. 그러니까 아까는 맨델의 유전 법칙, 독립의 법칙에 의거하면, 독립의 법칙에 의거하면, 아까, 라지알과 스몰알, 라지와이, 스몰와이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만들었어? R, 얘네들은 상동염체니까 서로 분리가 되죠. 라지알과 스몰알이 나눠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라지와이, 스몰알도 서로 상동염체 관계니까,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아까 생색을 어떻게 만들었어? 라지알, 라지와이. 스몰알, 라지와이. 라지알, 스몰와이. 스몰알, 스몰와이의 네 종류의 생색을 만들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 만약에 하나의 염색체에 라지알과 라지와이가 이런 식으로 붙어 있었다면? 붙어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언제나 라지알과 라지와이는 함께 움직이겠지.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한다고? 연관이라고 한다고. 알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을 때 분리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거지. 분리비가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건데, 자, 똑같은 large R, small r, large Y, small Y에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럴 때 만약에 연관이 되어 있다면 어떤 식으로 출현을 하게 되는가? 먼저 요 경우
라디알 스몰, 라디알 스몰. 얘랑 얘의 경우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자, 여기는 라디알과 스몰알, 여기도 라디알과 스몰알 이렇게 돼 있는데, 나머지 y가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는 라지 y, 여기는 스몰 y 이렇게 돼 있네요. 이쪽은 어떻게 되냐? 이쪽이 스몰 y, 이쪽이 라지 y가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연관돼 우선끼리 좀 붙어 있잖아요. 우린 이렇게 우선끼리 붙어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상인 연관이라고. 상인 연관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 상반 연관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생긴 거. 그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자, 자손의 표현형의 분리비는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그럼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수권은 뭐가 있어? 자가수분을 한다면 얘가 만들 수 있는 거. 일단 누구랑 누구는 같이 움직여? 라지 R과 라지 Y 같이 움직일 거고, 스몰 R과 스몰 Y 같이 움직이겠지. 목에도 똑같이 라지 R과 스몰 라지 Y, 그 다음에 스몰 R과 스몰 Y 이렇게 될 거. 그럼 만들어지는 자손의 인연, 라지 R, 라지 R, 라지 Y, 라지 Y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여기는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여기는 스몰 R 스몰 R 스몰 Y 스몰 R 이렇게 나타나. 그럼 표현형의 분리비로 보자면 표현형은 어떻게 나와요? 몇 가지 나올 수 있어? 라지 R 라지 Y 이거나, 라지 R 스몰 Y 이거나, 스몰 R 라지 Y 이거나, 스몰 R 스몰 Y가 나올 수 있죠. 그때 분리비가 어떻게 나오고 있어? 이거는 라지 R 라지 Y죠. 이것도 라지 R 라지 Y로 나오죠. 표현형 이것도 라지 R 라지 Y, 여기 스몰 R 스몰 Y잖아. 어떻게 나와? 3대 0대 0대 1이 나오는 거지. 알겠습니까? 여기는 생기세포 어떻게 만들어? 여기 라지 R과 스몰 Y, 스몰 R과 라지 Y죠. 라지 R과 스몰 Y 생기세포를 만들 수 있고, 또 스몰 R과 라지 Y 이렇게 만들 수 있지. 목에는 라지 R과 스몰 Y, 스몰 R과 라지 Y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만들어진 자손은 라지 R, 라지 R, 스몰 Y, 스몰 Y,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여기는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여기는 스몰 R, 스몰 R, 라지 Y, 라지 Y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만들어지는 자손의 표현형 라지 R, 라지 Y 대 라지 R 스몰 Y 대 스몰 R 라지 Y 대 스몰 R 스몰 Y 어떻게 나와요? 얘는 라지 R 스몰 Y 하나, 라지 R 라지 Y, 라지 R 라지 Y 두 개 나오지? 라지 R 스몰 Y는 아까 하나 나왔고, 스몰 R 라지 Y 하나, 스몰 R 스몰 Y는 나왔나? 안 나오죠. 그래서 상인 연관일 때 표현형의 분리비는 3대 0 대 0 대 1, 상반 연관할 때는 2대 1 대 1 대 0이라는 이런 비율이 나옵니다. 독립적으로 유전됐을 때 어떻게 됐었어? 독립 유전일 때 라지 R 대 라지 Y, 라지 R 대 스몰 Y, 스몰 R 대 라지 Y, 스몰 R 스몰 Y의 비율이 어떻게 나왔다? 9대 3대 3대 1 나왔죠. 그러니까 비율이 어때? 완전히 달라지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상인 연관된 거랑 상반 연관된 거랑 교배하면 분리비가 어떻게 나올까? 상인이랑 상반이랑 교배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똑같이 자, 얘는 라지 R 라지 Y일 수 있지. 이렇게 만나면 라지 R 라지 Y지. 이렇게 만나도 라지 R 라지 Y지. 이렇게 만나면 스몰 R, 아니 라지 R 스몰 Y. 이렇게 만나면 스몰 R 라지 Y. 뭐랑 똑같아? 상반이랑 똑같은 비율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러한 게 뭐다? 연관이다. 그럼 맨델의 독립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뭐에 대해서는?
연관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분리법칙 성립해 성립하지 않아. 그러니까 극단 나눠서 들어가잖아. 분리법칙 성립하죠.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더라라는 거고. 자, 근데 자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볼 수가 있었고. 이런 연관에서 이제 누가 연구를 했냐면 아까 맨델 이외에 이제 누가 있었어? 서턴이 있었고 모건이 있었잖아. 모건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초파 연구를 통해서 이런 연관 관계까지 모건은 정리를 했어요. 거기 더불어서 이제 뭐까지 도련변이까지 좀 더 이제 찾아 얘기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맨델 이전 법칙에 위배된 또 하나의 상황, 그건 바로 우열의 법칙이 어긋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뭐라고 하느냐, 연관 외에 또 다른 상황,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면 중간 유전이라고 해요. 이거는 뭐 때문에 생긴 거냐면 불완전 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완전 구성에 의해 생기는 경우입니다. 자, 이제 꽃은 꽃인데 어떤 분꽃이라고 하는, 분꽃이라고 하는 꽃이 있어요. 자, 이 분꽃은 어떤 꽃이냐? 분꽃은 어떤 꽃이냐? 빨강색으로 이렇게 있는 꽃이 하나가 있었어. 빨강색으로 있는 이 꽃이 하나가 있었어. 또는 어떤 꽃이 있었냐면 하얀색 꽃이 있었어.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꽃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분꽃을 교배를 해봤어요. 흰색과 빨간색 교배를 해봤더니 어떠한 상황이 생겼느냐, 무슨 꽃이 나왔냐면 이런 꽃이 하나가 나왔어. 전혀 없던 색깔이 나왔잖아.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자각을 시켜봤습니다. 자각을 시켰더니 어떻게 되냐, 표현형이 몇 가지가 나왔냐면 총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왔는데 어떤 비율로 나왔냐면 빨간꽃, 그 다음에 분홍색꽃. 누가 봐도 분홍색처럼 안 보이겠지만 분홍입니다. 그 다음에 흰색꽃. 분꽃을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 비율이 얼마였냐면 1대 2대 일이 나왔어. 그래서 이건 대체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하던 찰나에 이런 관점 하나 보게 되는데, 빨강이가 이건 뭐야? R을 가리는 R. 얘는 화이트, 흰색이니까 화이트이게 되는데 두 개가 만나니까 어떤 상황이 생겼어? R과 W 이런 상황이 생긴 거지. 근데 자, 이 R과 W 간에 어떻게 됐냐? 우열 관계가 불분명해. 뭐가 하나가 센 게 아니라 둘이 힘이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빨강과 하얀색의 절반인 중간 형질이 출현하게 된 거야. 아까 맨델이 유전 연구했던 가정이 있었잖아. 두 개가 모여서 섞여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죠. 이런 케이스인 거지. 근데 자, 얘도 마찬가지야. R과 W지만 이게 섞여서 그대로 출현한 게 아니라 어떻게 돼? 둘 중에 또 하나만 물려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R을 물려주는 경우와 그 다음에 W를 물려주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목에도 마찬가지로 R을 물려주거나 W를 물려주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렇게 물려주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라지R과 라지R이 만나는 경우, 라지R과 W가 만나는 경우, 혹은 여기도 라지R과 뭐가 만나는? W가 만나는 경우, W가 만나는 경우가 생기더란 말이죠. 여기서 빨간 게 몇 개 나왔고, 한 개 나왔고, 그 다음에 분홍 게 몇 개 나왔고, 두 개 나왔고, 흰 게 몇 개 나왔고, 한 개 나왔고, 이렇게 되더란 말이죠. 자, 그래서 중간 유전의 표현의 분류는 1대 2대 1인데, 마치 이건 뭐와 같아요? 라지 W 대, 라지 W. 뭐의 비율과 같습니까? 유전자형의 비율과도 동일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에 의해서? 우열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 이러한 일이 생기는 거지.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사람으로 치면 뭐가 있어? ABO식 혈액형이 바로 이러한 경우죠. ABO식 혈액형. A와 B 사이에는 우열관계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래서 A와 B 인자를 갖게 되면 뭐가 나타나? A, B형이 나타나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O형은 거기에 반해 열성으로 작용을 하더라. 이제 이런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이렇게 대입연자가 만났을 때 한쪽이 우성이고 한쪽이 열성인 경우보다는 이렇게 중간 형질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더라. 알겠습니까? 책에 보면 이제 뭐 나와 있어? 팔로미노말이라고 있어요. 갈색과 흰색을 교배를 시키면 어떻게 돼? 금빛의 말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렇게 교배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맨델의 이 연구를 통해서 솔직히 따지면 맨델도 교배를 하던 상황에서 약간 이렇게 비율이 벗어난 경우들이 몇 가지 발견됐어요. 맨델은 그걸 다 오류다라고 해서 다 갖다 버렸지만 실제로는 완두콩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몇 개 생겼습니다. 뭐 돌연변이라던가 여러 요인에 의해서 비율이 어긋난 경우도 있었고 맨델이 그걸 버렸고 뒤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또 법칙 외에 예외사항들이 있구나 라고 해서 밝혀지게 된 거죠. 알겠습니까? 상황들이죠. 즉 우리가 이제 볼 거는 연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중간 유전에 대한 내용들 이걸 이제 이해를 하면 그 뒤에 가서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더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잖아. 간단하죠. 뭐만 잘 기억하시면 되냐면 이 비율이죠. 비율. 이 비율들만 잘 기억하세요. 9331, 3빵빵1, 211빵 그리고 이 비율이 중요한 겁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여기 정리를 하고 원래 더 나가야지만 나간다고요? 이 부분은 사람의 유전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기다. 이제 이 뒤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아직 배우지 못한 다인자 유전이나 복대립 유전 여기 대해서 여기서 ABO식 이 경우가 이제 복대립 유전이거든요. 그게 어떤 게 있는지 아직 이거 알았어.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 이제 이거